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인물인 오늘 마키아벨리에 관한 책 이야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 이렇게 하면은 이 군주론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마키아벨리의 아주 대작은 로마사 논거죠. 그런데 뭐 현실주의적인 그런 식견을 갖고 세상을 봤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군주론을 아주 즐겨 읽는 그런 편이고, 제 자신도 이 공병호 TV의 책 소개 시간에 마키아벨리 저서나 이런 부분들을 한 두세 차례 정도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책은 이 마키아벨리에 관한 저서로서 김경희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아주 공을 많이 들인 책이네요. 제 자신이 이제 글을 썼던 작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뭐 책 쓰는 일이 좀 뜸하지만, 마키아벨리에 관해서 김경희 교수의 책은 추천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잘 쓴 책입니다. 뭐 사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표지도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사람을 꽃 피운 도시 피렌체, 무엇이 강한 나라를 만드는가, 군주론, 정치란 무엇이며 권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김경희 교수의 아주 대작인 마키아벨리 가운데서도 현재 한국 상황에 좀 적합한 내용을 두세 차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나서 자랐고 그리고 공무원으로 활동했던 그런 피렌체 공화국은 지금은 토스카나 지방의 피렌체로서 정말 전 세계의 여행객들을 끌어들일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저도 이제 몇 차례 방문. 여행도 젊어서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제 자신도 나이를 많이 든 사람은 아니지만 30대 40대는 무작정 걷지 않습니까? 좋은 곳을 방문하게 되면은.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뭔가 새로운 곳을 방문하고 싶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욕망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 여행도 다리가 튼튼하고 한참 걸을 나이에 여행을 하게 되면 훨씬 좋은데 그때는 또 여유가 없죠. 이 마키아벨리 저서, 김경희 교수의 저서 가운데서도 인상적인 내용을 한 몇 부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쪽을 보시게 되면은 르네상스를 꽃 피운 피렌체란 내용에 그런 이런 내용. 나서 인간의 본성에 눈을 뜨고 다양한 재능을 자유롭게 펼치는 도시에서 태어난 마키아벨리 또한 성실한 공무원으로 사는데 그치지 않고 극작과 역사가 정치 사상과 문화를 꽃을 피우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르네상스에 꽃을 피웠던 그런 이탈리아의 크고 작은 그런 도시국가들을 방문하게 되면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
특히 이제 많은 공무원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키아벨리는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책을 남겼기 때문에 사람은 같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아주 분주하게 이렇게 활동하지만 실제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은 알지만 기록이 없으면 그냥 다 죽음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한 삶을 살았건 아니건 간에 자신의 삶의 역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 보시기 바랍니다. 5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로 외교관으로서 이렇게 방문할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견문과 안목이 좀 더 넓었겠죠. 예.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저술한 책에 나오는 그런 인간 군상들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사람을 이해하는데 마키아벨리의 저서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을 주죠. 베키오 다리를 포함한 예를 겨려가지고 책을 썼기 때문에 고정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은 이 김경희 교수의 마키아벨리를 한 권 정도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마키아벨리는 근대 정치학을 연정치 사상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고향 피렌체에서는 그를 역사가나 작가로 기억한다. 그가 피렌체 공화국의 공무원이자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 당시 정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 결과를 책으로 남겼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군주론과 로마사 농구는 자신의 현실 정치 경험과 고대사에 대한 공부를 결합시킨 것이다. 따라서 그가 살던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면 그가 책에서 드러낸 고민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견해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저는 아주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을 아주 처절할 정도로 솔직하게 표현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눈길을 끌었던 네 번째 문장을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전원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시골을 찾는 분도 계시는데 시골이라는 것은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참 많죠. 도시라는 것은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중세시대 사람들이 도시는 곧 자유다라고 이렇게 노래했던 것을 지금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만든다. 피렌체 사람들은 아주 세속적이었으며 도덕적 당위보다는 실제적 이익을 중시한 것 같다. 군주론 15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군주론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이 문장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입니다.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강력한 경고죠. 어떤 상황에서나 선하게 행동할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의 몰락은 불가피합니다. 권력자들이 잘 새겨야 될 교훈이죠. 따라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는 필요에 따라 부도덕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도덕주의자보다는 현실주의자가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주의자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그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부도덕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도덕 또는 부도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낭만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한 방에 가죠.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익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그런 현실에서 상대방을 지나치게 믿거나 상대방에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호의와 믿음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엄청난 그런 비용을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현실 정치도 뭐 그런 관점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권력을 빼앗긴 자들을 낭만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같은 책은 여전히 참 교훈적이죠. 왜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뭐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변한 게 없으니까 낭만적인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불을 쌓는 데 심혈을 기울인 피렌체 사람들은 이익에 민감한 자본주의적 인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신을 중심으로 한 중세인간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도 굉장히 여러분들 유명하죠.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어버려도 자기 자신의 재산을 상실하는 것은 좀처럼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자신의 거든 오랫동안 노고의 결과물인 재산을 법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약탈한 경우에 그것을 잘 잊지 못한다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뭐 시사 문제를 주로 다루지만 제 자신도 충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독서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제가 광고를 시작한 것을 하나 소개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광고를 제가 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예, 이 책도 한 1000쪽 되지만 아주 여러분들 잘 쓴 예, 김동주 박사님, 신학과 역사학에 상당한 조예를 갖고 있는 김동주 박사님의 역작인데 여러분께서 한번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은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번 도전해 보시게 되면은 이 1000쪽 정도 되는 그런 책이지만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묵직한 책을 한번 여러분들 완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독서와 관련해서는 성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내일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